안녕하십니까, 하 팀장입니다. 제가 현재 나와 있는 쪽은 남구 대명동인데요. 오늘은 가성비도 괜찮고 가성비가 좋으면서 수익까지 잘 나오는 매물 한번 소개시켜봐 들려왔습니다. 여기가 이제 남구 대명동이고요. 삼각지 로타리 쪽에 나와 있습니다. 삼각지 로타리 현재 영상이 보고 있는 방향으로 올라가면 남산역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 계명대학교 이제 대명 캠퍼스가 있는 쪽이죠. 그리고 오늘 매물은요, 임대 수요자가 주로 대학생입니다. 그리고 병원에 종사하시는 간호사분들, 직장인들, 의사분들 임대 수요자이고요. 바로 이쪽 방향으로 올라가면 영남이공대학 그리고 영남대학교 병원 5번 도보 5분 내에 이용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소개시켜 드릴 건물은요, 영상 촬영한 이 도로변에서 첫 번째 이 도로변,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있는 건물입니다. 입지적으로도 상당히 좋죠. 그리고 대도로변에서 진입하는 접근성도 아주 좋은 매물이고요. 역은 도보로 한 10분이면 충분히 지상철이죠. 3호선 이용을 할 수가 있고, 대학병원도 5분, 대학교도 5분이면 가능한 오늘 건물입니다. 현재 이 건물은 도로 요건도 상당히 좋아요. 이쪽으로는 서쪽입니다. 서쪽에도 4m 도로가 접해져 있고요. 그리고 현재 오토바이가 한 대 지나갔는데, 여기는 북쪽입니다. 북쪽에 8m 도로 접하고 있으며, 또 하나의 도로가 접하고 있습니다. 바로 동쪽으로, 동쪽으로는 6m 도로, 총 3면 도로를 접하고 있는 오늘 매물입니다. 바로 건물 전면은 이렇게 전면을 하고 있고요. 건물 코너변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이 대리석 시공도 양면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건물 전면, 예를 들어 북쪽 도로만 접하고 있는 건물이라고 하면 북쪽을 향하고 있는 전면 쪽만 대리석 시공을 하고, 3면은 드라이비트 외단열을 시공을 하는데, 여기는 코너 건물이다 보니 외장부터 신경을 참 많이 썼는 건물이고요. 그리고 이 건물 현재 15가구가 들어가 있는데요, 주차도 굉장히 편리합니다. 우선 건물에 허가가 난 주차 대수는 총 9대입니다 좌측으로 5대, 우측으로 4대 현재 주차하실 수가 있지만, 지금 건물 주변으로 주차 현황을 되어 있는 걸 보시면, 주변으로 저기 투싼부터 한 대, 두 대, 세 대, 네 대, 다섯 대, 총 14대까지 건물 주변으로 주차가 가능해요. 그리고 주차는 한 14대까지면 세입자분들 주차 걱정 없이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건물 남쪽 방향은요, 바로 이쪽인데, 주인 세대에서 바라보는 남쪽으로는 가리는 집이 없기 때문에 주인세대 채광도, 그리고 남향을 하고 있는 집들 채광도 아주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건물 내부에 원룸이 하나 공실이 있는데요, 그 원룸 호실 한번 보여드리고 내부 올라가서 내용도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자, 건물 내부 들어왔습니다. CCTV는 총 8개 채널로 운영이 되고 있고, 엘리베이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요즘 엘리베이터라고 하면 대부분 신축 건물들 떠올리실 텐데요, 본 건물은 2016년도 준공이는 약 7년 정도 된 건물입니다. 이때 당시에 엘리베이터를 넣었으면 아무래도 감각 있으신 분이 건물을 지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3층에 이제 이 306호 공실이 있는데요, 요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엘리베이터는 기본적으로 7인승 엘리베이터 설치가 되어 있고요. 야, 요즘 뭐 이런 신축도 아닌 구축 건물에 엘리베이터 설치돼서 참 놀랍다 하실 텐데, 놀라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건물 가격이 더 돌아오니까 기대하셔도 좋은 매물입니다. 자, 건물 3층에 내려왔습니다. 여기는 임대 수요자 특성에 맞춰서 가구 배열도 전부 다 원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층과 3층 원룸으로만 6가구씩 들어가 있고요. 제리의 주인 세대까지 포함하면 원룸 14개, 주인 세대 한 가구 총 15가구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제 여기 306호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306호입니다. 현관을 열면은 바로 주방이 이렇게 있는 구조입니다.
주방과 방을 분리시켜놓는 주방 분리형이 원룸에 가장 인기가 많은 구조라는 점 시청하시는 분들도 알고 짚고 넘어가셔야 되고요. 그리고 주방 바로 앞쪽에는 이렇게 화장실 있는 구조이고요. 안쪽으로 샤시를 열고 들어오면 방이 있는 구조입니다.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가스레인지, TV까지 기본 옵션으로 제공이 되고 있는 원룸이고요. 이쪽으로는 세탁기 놓고 여기 장도 하나 갖다 놓으셨네요. 전체적으로 뭐 깔끔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고 현재 새로운 임차인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는 대부분 학생들과 1인 가구가 거주를 많이 하는 곳이기 때문에 임대 특성에 맞도록 원룸으로만 구성해 둔 게 잘 해두신 것 같고요. 현재 임대료는 관리비 포함 약 35만원에 임대 예정인 원룸입니다. 이렇게 원룸 보여드렸고요. 구조는 이 호실처럼 좀 비슷하고, 다르다면 주방 배치, 주방 구조, 그리고 방 칸살은 대부분 좀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3층 이렇게 보여드렸고, 4층은 이제 주인 세대 한가구 있죠. 주인 세대 현재 임대가 전세로 들어가 있고요. 앞쪽에 두 가구는 원룸 두 가구로 들어가 있는 구조입니다. 자, 이리 옥상으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물 옥상으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올라오자마자 바로 보이는 게 영남대학교 병원입니다. 자, 대구에서는 경대, 영대, 가톨릭, 동산 이렇게 네 개 병원이 손꼽히는 병원이죠. 저기에 종사하시는 직장인분들만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종사하시면 간호사분 등등 하면 여기 임대 수요가 잘 되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바로 옆에 영남이공대학까지 있으니까 임대 수요는 좋은 곳이며, 북쪽편으로는 대구 중심 동송로와 그리고 대명동 계명 캠퍼스도 같이 있는 쪽입니다. 그리고 동송로 직장인 수요도 현재 이쪽 동네 임대 수요자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대명 캠퍼스는 그래도 지금 학생 수는 좀 빠졌지만 그래도 각 지역에서 지방에서 많이 찾는 대학이기 때문에 주변에 이런 원룸과 투룸을 많이 찾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임대 주변 환경 설명드렸고요. 건물 내용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룸 14가구와 주인 세대까지 총 15가구입니다. 대지는 303제곱미터, 건물은 536제곱미터, 대지구 평수 한산시 91.8평, 건물 162평입니다. 건축년도 2016년 3월 21일 날 준공이 났는 건물이고요. 건물 내 엘리베이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건물 매매가 16억, 대출은 6억이고요. 임대 보증금 3억 1500만원, 현재 인수가 6억 8500입니다. 건물에 나오는 수익은 548만원, 이자 6억에 대한 이자 300만원입니다. 금리는 6% 적용을 했고요. 현재 수익은 248만원 나오는 건물입니다. 수익률은 4.3% 나오는 건물입니다. 자, 이렇게 건물 내용 설명을 드렸고요. 영남대학교와 영남이공대학까지 도보로 5분 이내, 그리고 도시철도 3호선 남산역 도보로 10분 이내 이용하실 수 있는 코너변에 위치한 3면 도로를 접한 오늘 매물 소개시켜 봐 드렸고요.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매물, 좋은 매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는 팀장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